어떤 연도의 스타일링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7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 대한민국에서 변화된 스타일, 헤어와 의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앉아있는데요. 제가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70년대에는 아무래도 마초? 그렇기 때문에 포마드라고 불리는 헤어스타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켜진 건가? 원래 이렇게 딱 앞머리만 띄워준 다음에 빗으로 가르마를 정갈하게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제품을 70년대 분들은 멋지신 분들이 많았나 봐요. 외모가 훤칠하게 드러나는 헤어스타일이잖아요. 룩 자체가 지금 2020년대 옷을 입고 70년대 머리를 하니까 부자연스러운 것 같으니까 빨리 의상을 딱 입고 좀 70년대 분한테 전화 와가지고 네, 여보세요? 아, 네, 제가 이따가 전화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오늘 연도별로 해서 총 19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년 이렇게 다섯 개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70년대 의상을 보자. 70년대에는 나팔 바지를 많이 입었다고 하거든요. 내 다리 나팔 바지. 나팔 바지와 와이드 팬츠의 다른 점은 와이드 팬츠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넓다고 보면 되시고 나팔 바지는 허벅지 이렇게 딱 붙으면서 끝에만 넓은. 근데 이게 50년 전 스타일이지만 요즘 또 다시 유행이 되고 있거든요. 유행은 돌고 도니까. 제가 70년대 룩을 완성시키고 오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또 70년대에는 이렇게 좀 금장 시계를 많이 착용을 하셨던 것 같고 할아버지 사진을 젊었을 적 사진을 봤을 때 딱 이런 룩이었던 것 같아요. 나팔 바지에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있는 양말인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장갑 같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물어본 적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는 왜 이것만 신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거를 신어본 사람들은 발가락에 끼는 느낌이 없으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이거 근데 뭐야? 나는 반 접혀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네? 이거 뭐야? 와, 잠깐만. 와, 이게 발가락 양말이 어렵네요, 신기가. 오케이. 네, 이렇게 70년대 룩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이 당시에는 디스코, 펑크 그런 장르들이 유행이 많이 했다고 해요. 디스코 이런 거. 이 룩이 복고 룩이라고 불리고 또 이게 복고 댄스라고도 불리잖아요, 디스코가. 그래서 이렇게 유행을 했던 것 같고 80년대에서 보자고. 네, 여러분, 70년대 포마드 헤어스타일을 없애고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80년대에는 2대8이 아닌 5대5
오데오를 또 이렇게 빗으로 정갈하게. 네, 여러분, 80년대 약간 각진 오데오 머리가 완성이 되었고요. 의상 고르러 가보겠습니다. 그때는 또 청청 패션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근데 청청 패션이 왜 어렵냐면 색깔이 청임에도 불구하고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 미묘한 차이를 잘 골라서 착용을 해줘야, 그리고 안에는 흰티. 80년대로 꼬고. 네, 청청 패션으로 갈아입고 나왔고요. 흰색 티와 또 빠질 수 없는 80년대 아이템이죠. 오케이. 그리고 신발 역시 흰색. 이러면 이제 청청 패션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주 풋풋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딱 대학생, 80년대 대학생 룩.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81학번 윤용빈이라고 합니다. 선배님들 90년대에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드디어 90년대에 도착했습니다. 마밤. 제가 95년생이기 때문에 기억에도 어렴풋이 있고, 그 당시에는 힙합도 유행하고 아이돌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이렇게 브릿지라고 하죠, 한쪽만 이렇게 기르는 헤어스타일이 유행했는데, 저도 유치원 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유치원 때 이렇게 한 개만 끼고. 어? 됐다. 약간 숱도 약간만. 오, 딱이야. 됐다. 그럼 이제 의상 갈아입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는 완성! 자, 90년대에는 정말 대표적인 힙합 느낌이 있으려면 두건 필수. 일단 여기다 꽂고. 와, 거의 이건 서장훈 씨도 맞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의상 갈아입고 올게요.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메신저백과 이 워커, 이것까지 딱 해줘야 이제 90년대 힙합 패션이 완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혀라 그러죠. 혀를 빼줘야 돼요. 한쪽만. 여분, 항상 챙겨야 되고요. 빨간색으로 포인트 줬고요. 바지는 내라이바입니다. See you again, everybody, to 2010. Let's get it. 제가 드디어 2000년대에 왔어요. 그만해야겠다. 네! 자, 2000년대에 왔고요. 이번에는 헤어랑 그게 필요가 없는 게, 2000년대에는 볼캡이 굉장히 유행해서 볼캡 중에 이 브랜드, 굉장히 연예인들부터 시작해서 많이 착용을 했던, 그리고 좀 브랜드가 되게 활성화되지 않았나
브랜드들 중에도 이제 땡디다스. 아주 딱 이렇게만 봤는데 벌써 2000년대죠? 이때는 패러디한 그런 카피 제품들도 되게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추리닝은 좀 아닌 것 같고 카고. 카고 색깔이 약간 아쉽긴 하죠. 더 밝은 카고가 좀 더 유행을 했지만 뭐. 자, 그럼 의상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2000년대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00년대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볼캡을 쓰되,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진 모르겠지만 조금은 더티한 룩이 유행이었지 않나. 왜냐면 굉장히 빈티지한 캡이잖아요. 더티하면서 편한 그런 게 유행이지 않았나. 저도 초등학교를 다닐 때여서 좀 저도 기억이 많이 나요.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이 가방. 귀엽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또 2002년 붐이었잖아요. 2006년도 스포츠한 그런 패션들이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2010년도에 봐요. 네, 여러분들, 제가 2010년도에 왔습니다. 의상은 제가 입고 나왔고, 그리고 헤어 같은 경우에는 유행이 딱히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파마가 잘 어울리는 사람은 파마를 하고, 뭐 짧은 머리 잘 어울리는 사람은 짧은 머리 하고, 뭐 생머리 잘 어울리면 생머리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마를 좀 한 듯한 볶음머리를 보여드리면 어떨까? 사실 볶음머리는 막 볶으면 안 돼요. 음식이 맛있게 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타지 않게. 물론 그 물론 탄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몸에 안 좋습니다. 앞쪽부터. 아, 그리고 헤어나 뭐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겟레디 위드미라는 컨텐츠를 진행했을 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2010년도의 패션을 완성시켜 보았습니다. V넥 니트에 깔끔한 슬랙스에 스니커즈. 여러분들은 어떤 연도의 패션이 스타일링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아, 그렇구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90년대 힙합 패션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파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저는 그렇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늘의 스타일링 1위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한 개 한 개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헤헤